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공예령 기자, 서울시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영실위원장, 더불어민주당 중앙일, 은 1월 13일, 목, 오전 11시에 호국 보훈회관에서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로부터 보훈단체 정책 및 예산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. 이영실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,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,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보훈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지원에 기여한 바 있다.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회장 김정규는 감사패를 수여하면서 서울특별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, 봉사하셨으며 국가유공자 단체인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을 주신 공로로 이영실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.